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설날이어서 집에 내려왔었네요. 몰라, 이거 그냥 잘라갖고 구워 먹으면 되지. 이거 엄마랑 장보러도 나왔네요. 색깔은 괜찮은데? 이게 더 신기하냐? 몰라, 안 먹는 거라. 이게 뭔가 물었어. 이게 뭔, 이게 밤 뭐 페이스티. 밥은 많이 먹었는데. 네. 이게 일본에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거라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와인 한 잔 깠습니다. 어울리는 걸 먹어야 돼. 그게 뭐 그냥 뭐 육해공의 뭐 양놈 서양놈. 너무 바짝 보냐? 너무 바짝 보죠. 네, 역시 집에 내려오면은 먹을 게 많아요. 연하고만.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케이크가 이뻐. 그래가지고 정읍에 내려온 김에 또 친구랑 커피 한 잔 했죠. 너무 또 고향 음식만 먹으면 질리니까 스타벅스를 또 먹으러 왔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뭔가 이런 테이크아웃 전문 횟집이 생겼길래 와봤는데, 와 진짜 여기 싸고 맛있었어요. 맛있게 생겼어. 봐봐요, 기가 막히죠? 엄청 많이 떠주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먹어, 뭔가, 빨리. 뭔가 어시장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집 근처에 이런 좋은 횟집이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야구도 한 게임 쳤어요. 네, 정읍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집 앞에 왔는데 고양이가 또 반겨주네요. 그리고 친구가 하는 돈가스 집에 가서 팔아주고 왔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볼몬드라고 전주 도청 앞에 있는 건데 제 이름을 얘기하면은 아주 잘해줄 겁니다. 전하십시오. 네. 데이트하기 좋은데? 네, 설날이면 또 떡국이죠. 떡국 한 그릇 먹고 또 나이 하나 더 먹었습니다. 그새 고쳐놨어? 이야. 서울 올라오자마자 고속터미널이 완공을 해놨더라고요 또. 네, 그리고 또 일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네, 국밥을 또 조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뭔가 깔끔한 국밥집을 찾았는데 여기도 진짜 맛있었어요. 예, 괜찮은 데입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기욱이랑 술 한잔 하면서 또 집 근처에 있는 만두도 먹었습니다. 여기 만두집도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밖에서만 사 먹어서 집에서 한번 요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닭갈비랑 예, 볶음밥이랑 치즈를 얹어가지고 한번 요리를 오랜만에 해봤더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작업도 열심히 해야죠. 아, 지금 솔로 앨범 작업 중이긴 한데 아, 생각만큼 진전이 확실히 되지가 않네요. 시간도 없고 조만간에 꼭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국밥집에 왔네요. 네, 여기 맛있어요. 그레이스 국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남대교는 맨날 밀려요, 여기는. 아, 진짜 맨날 밀려. 아, 너무 싫어요, 여기. 네. 이거 뭐야? 이건 아쿠아리움이 회사 안에 있어? 우와. 쩐다. 포스코 센터에 갔더니 뭔 아쿠아리움급 어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 그거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고기를 구경하다 보니까 또 물고기가 땡겨서 맛있는 스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집 맛있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뭐였지?
이 낙지 볶음밥인데 아우 너무 매웠어요. 맛은 있었는데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어랑, 어랑 맛있죠. 어랑 생선 밥상. 여기는 무조건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백신이다. 안돼 가지 마. 이야, 코로나 백신이다. 일하러 가는 길에 코로나 백신 운반 좋아. 차량을 만났어요. 아우, 이제 드디어 끝나나요? 이게 무슨 국밥이지? 경기 광주 휴게소에서 무슨 국밥을 먹었는데 뭐 노말했습니다. 네, 스키장으로 일을 하러 왔는데 온 김에 또 오랜만에 형이랑 보드를 타러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보드를 잘 못합니다. 지금 이게 한 세 번째 타보는 건데 뭐 저 이 정도 타요. 뭐 특별히 배운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내려가지게 됐습니다. 스키장이 마지막 시즌이라서 이번에 타지 않으면 영원히 안 탈 것 같아서 타고 왔습니다. 몇 개는 뭐예요? 다는 거야? 거기 다는 거야? 네, 그리고 저희 숙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 먹었죠. 맛있었어.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많이 녹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콘도에 있는 네, 뷔페인데 그냥 뭐 그저 그랬어요. 그냥 추억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촌형네 집 갔더니 무슨 레이피어가 레이피어를 사가지고 장식해 놨더라고요. 미쳤나봐. 그리고 우리 쿠키 10살 넘었는데 아, 할아버지 돼가지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무튼 이모네 집 들려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왔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안녕.